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가 줄 미슐레의 대표작, 미슐레의 민중입니다. 이 책은 역사와 혁명의 주체인 민중을 최초로 연구한 문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와 문학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문체와 노동자로서 미슐레 본인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1846년 발간 첫날에 파리에서만 1,000부 이상이 판매된 책입니다. 책에는 미슐레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당대 프랑스 현실을 자연과 조국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눠 정리하고 있는데요. 1800년대 프랑스 민중의 삶과 정서, 다양한 계층의 생각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식인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 패권의 비밀의 저자 김대륜 교수의 신간 패권의 대이동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근현대 4대 패권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패권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했는데요. 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한 나라의 부와 힘의 원천이 영토와 인구 같은 물리적 조건에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기업인의 혁신 정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유능한 국가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 패권의 대이동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장이자 오랜 기간 플라스틱 전문가로 활약해온 나탈리 공타르와 언론인 엘린 세니에의 플라스틱 폭주와 중독에 대한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처음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에 매료되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던 나탈리 공타르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은 플라스틱의 폭주를 일선에서 지켜보고 점점 속출하는 폐해와 중독성을 깨달은 후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고발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저자는 책을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쉽게 소개하며 우리가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논쟁적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세상을 사로잡은 소재에서 지금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플라스틱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70주기 기념으로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조지 오웰 책을 왜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조지 오웰 서거 70주년을 맞이해서 조지 오웰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글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매체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만화로 표현하고 나타낸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림, 그래픽, 만화 확실히 눈에 더 잘 띄는 작품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상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끼는 것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네. 한 시간 정도 시간을 투여하면은 조지 오웰의 기억이 핵심 사상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21세기 현대인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조지 오웰의 그 원문을 느끼는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조지 오웰의 그 사상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과 함께 조지 오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